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우리 딸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다시 찾은 목소리 도연아 파이팅! 정식으로 좀 가족 소개를 아버님이 해주실까요? 예, 17살 때 두 동생을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광업을 탄광을 했습니다. 그 탄광이 이게 뭐 땅속에 있는 거라서 사실 파봐야 아는데 그게 파보니까 탄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생을 하게 되고 가족하고 조금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 도연아 씨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시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광산이 안 되고 저희 집에 이제 오시는 날도 점점 없으시더라고요. 하물며 저희 여동생이 저보다 8살이 어린데 우연히 아빠를 길에서 봤는데 아빠가 못 알아보시더래요. 그 정도로 동생은 아주 아기 때 이 사업을 하신다고 나가셔서 이게 잘 안 되시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을.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생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꽤 오랫동안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또 가장 또 마음 아팠던 무대가 있으시대요. 어머님이 그때 따라 그렇게 제 무대가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곳으로 오셨어요. 어머님과 이제 저녁도 제가 그날 받은 돈으로 같이 이제 맛있게 고기도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고기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전에 외할머니도 내가 고기를 사줬더니 야, 이거 먹고 내가 좋은 데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엄마 뭐 그런 말을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발이 고무신을 신고 오셨길래 마음이 아파서 신발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나.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좀